안녕하세요. 배워봅서 관광영어 진행자 강유라입니다. 지난주 어떤 상황에 쓰이는 표현들을 학습했나요? 네,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했어요. 과제로 냈던 문장들 다 같이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버스 터미널로 가는 마지막 버스는 언제 있나요? When is the last bus to the bus terminal? 그 기차는 얼마나 자주 운행하나요? How often do the trains run? 그 기차는 휴일에도 운행하나요? Do the trains run on public holidays? 그 버스를 어디서 탈 수 있나요? Where can I take the bus? 택시 승강장은 어디인가요? Where is the taxi stand?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버스, 열차 등 구체적인 교통수단 이용에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중 이번 주에는 버스 이용에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버스를 타기 위한 준비에 필요한 표현들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요금은 얼마인가요? 라는 표현입니다. How much? 얼마나 비싼? 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 요금은 보통 성인, 학생 등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성인 요금은 무엇이야?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how much가 아니라 what is 요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에는 fee, fare 등 다양한 요금을 칭하는 말이 있는데요. 교통수단의 요금을 칭할 때에는 fare라는 단어를 써요. 버스 요금 얼마예요? What is the bus fare? 혹은 간단히 What is the fare? What is the fare? 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혹시 뒤에 학생이라고 붙이고 싶다면 What is the fare for student? 혹은 for one student처럼 for라는 단어를 연결어로 써서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이 버스 어떤 장소에서 세우나요? 라고 버스 기사님에게 물을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멈추다, 세우다, stop을 활용. 의문문이기 때문에 do를 활용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장소에 멈추나요? 세우나요? Do you stop at 장소? Do you stop at 장소를 활용. 제주 도림미술관에 세우나요? 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Do you stop at Jeju Museum of Art? 다시 한번 Do you stop at Jeju Museum of Art? 라고 물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유용하게 쓸 표현을 더 알려드리면 몇 정거장이나 될까요? 도착하는데 몇 개의 정거장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정류장이 How many stops 있나요? Is it? 여기로부터 from here를 붙여 How many stops is it from here?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버스를 타기로 결정하셨나요? 그럼 이제 버스를 탑승한 후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처음 가는 곳에서는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몰라 버스를 타는 내내 긴장하기 마련인데요. 이럴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필요한 표현들을 학습해 봅시다. 장소에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하나요? 어디서, where, do, 내가, I, 내리다, get off. 장소를 위해서, for 장소. 이것을 한 대 붙여 Where do I get off for 장소? Where do I get off for 장소?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그 호텔을 가려면 어디서 내려야 하나요? 라고 물어볼까요? Where do I get off for the hotel? 다시 한번 Where do I get off for the hotel? 저는 이런 상황이 종종 있었어요. 어떤 정류장에서 내려야 할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정류장이 어디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정류장을 지나치고 있는데 그 정류장이 내가 내려야 하는 특정 정류장인 걸 모르고 지나가서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기사님께 혹은 버스에 함께 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 장소, 즉 다시 말해 제가 내려야 할 정류장에 도착하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이죠. 뭐뭐 하게 하다 라는 let, 나를, me, 알다, know, 나를 알게 해주세요. Let me know. 뭐뭐 할 때, when, 우리가 we, 도달하다, get, 그곳에, there를 합쳐. Let me know when we get there.
좀 더 공손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문장 마지막에 please 라는 말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거기 도착하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Let me know when we get there, please. 내릴 때 되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Let me know when we get there, please.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번 주 핵심 문법 내용입니다. 효율적으로 표현할 때 필요한 문법인데요. 의무나 타당함을 나타낼 때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동작해야 할지를 to 동작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내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등을 표현할 때 쓰일 수 있겠죠. 어디로, 어디서 등의 의문사와 함께 붙였으면 됩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동작으로 말이죠. 몇 개 연습해 볼까요? 무엇을 살지, what to buy. 어디서 내려야 할지, where to get off. 어디로 갈지, where to go. 무엇을 할지, what to do. 언제 떠날지, when to leave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해당 표현은 오늘 과제에도 쓰이니 잘 봐두시고 과제 수행 시에 꼭 활용해 보세요. 이번 주에는 버스 탑승과 관련된 표현들에 대해 학습해 보였어요. 다음 주에는 제주에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타국으로 여행을 가면 탑승하게 될 지하철이나 기차와 같은 열차 관련 표현들을 학습할게요. 그럼 다음 주 만나는 그날까지 Take care. Bye bye.